홍보를 좀 해서 좀 시민들이 좀 가까이 다가와야 될것 같은데요. 홍보가 많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게 항상 고민이고요. 네. 그래서 1인 방송, 그 자체 교육도 열심히 지금 참여하고 있고, 이렇게 좀 같이 공부하는 분들과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다 보면 좋은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될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잘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건강 콘텐츠 가지고 사업도 많이 발전하시고, 그리고 예, 시민들의 건강도 함께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들어간 거는 종이에 쓰신 게 아니시잖아요. 네. 그렇게 되어 나누시고 이제 여기 카메라 보시면은 이게 가장 가깝게 클로즈업한 내용이거든요. 위치가 좀 애매하게 되셨잖아요. 이거는 방송 잡기가 이제 잘 해서 우리 선생님만 센터로 잡고 이제 앞으로 하면서 오게 하는 것도 예 그렇죠. 이렇게 해서 좀 오게 하는 것도 제일 처음부터 예, 할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근데 말씀을 워낙 잘하셨기 때문에 예, 미사오가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소개글이 아니라 본인이 제가 우리 장세라고 어르신이 직접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중앙에 딱 쓰셔가지고요. 앉으셔서. 예, 여기 보시면 화면 보시면 여기 저 뒤쪽으로 옮기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 중앙입니다. 원래 이런 때 정말 PC 같은 게 음악이 한번 딱 들어가면서 그 목소리도 연출해야 됩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60대, 70대 시니어 세대의 구세주 정세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60부터라고 하죠. 이제 겨우 15 청춘기에 접어들었고 남들의 인생의 마무리를 위해서 이곳저곳 여행도 다니지만 저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을 위해 새로운 도전에 지금 열심히 경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교육자의 경험으로서 급격한 사회 변화 가운데 우리 시니어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과 그런 문화적 격차를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런 문화적 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여보고 싶은 마음에서 각종 컴퓨터 교육을 위수하고 그런 일반 그런 자격들을 갖추고 노인복지에 관해서 뜨거운 형광등로 모인 여러분들과 함께 컴퓨터와 그 활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도전 365 신민영 대표님을 통해서 1인 미디어 방송을 통해 그 시니어 세대들의 문화적 점점 격차를 줄여갈 수 있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보여드리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지만 1인 방송 자키는 많은 방송 자료를 남기고 저세상으로 갈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노력해서 시니어 세대들이 신세대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미디어 방송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보다 더 잘하네. 선생님의 일대기를 쭉 본인이 강의해서 너무 잘해줬고요. 자, 이제 교장 선생님. 한번 해보시죠. 두분 남으신 거잖아요. 정말. 예, 그렇죠. 네. 네. 파란색 옷. 분명히. 사라졌어요. 파란색 뿐이. 저거리를. 그런데? 진짜 그런데. 저 앞에 보니까 그래서 크로마키를 초록색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파란색 대통을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쟤를 파란색 대신 초록색 계열로. 초미인간이에요. 네. 아, 진짜 종이에 쓴 글이 안 보이더라고요. 저 앞에서 하니까. 네, 딱 보니까 울렁치네요. 안 보이죠. 진짜 볼 시간이 없어. 그래서 프로젝트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카메라에 여기다 종이 페이퍼 붙여놓잖아요. 네, 맞아요. 그왜 붙여놓냐면은 카메라에 눈을 보고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보고 이야기할 수 그렇죠. 없으니까 기본적인 멘트는 이런 데다 붙여놓는 게 낫습니다. 그럼 눈을 보고
그럼 내 얼굴 보고 그 다음부터야 뭐 보시면 좌우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안 하고 저도 하고요. 누구나 다 아는 상황이니까 그 그런 멘트에 대한 부분을 이 앞에만 붙여놓으면 되실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선생님 마이크 잡으시고. 예, 오늘 이 도전 365 예, 좀 앞서 방송을 하신 분들이 워낙 달변에시다가 뜨거운 열성을 가지고 어디에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오셨는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킬 분은 오원석 씨라고 하십니다. 의정부에서 살고 계시는 분인데 준비 다시 해볼까요? 저희가 뭐 하신 말씀 편안하게 하는 이게 잘 안 되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아, 네. 저희 직업이 건축업을 하는 직업인데 저는 이제 세상을 좀 아름답게 하고 싶었던 그래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와 마찬가지로 세상을 좀 아름답게 한 그런 꿈을 가지신 분을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자 합니다. 오원석 씨라고 합니다. 지금 의정부에서 미용 제품 판매를 하고 계시면서 뷰티 직업 전문학교를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잠깐 말씀을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어떤 분야를 가르치고 계시는지요? 네, 저는 그 의정부에서 그 뷰티 직업 전문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실업자를 대상으로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취업처를 새로운 직업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직업 훈련 교육을 전문으로 지금 특히 이제 미용 쪽으로 관심 있는 가정주부라든가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이제 국비 미용 교육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향후는 월소득을 1000에서 2000 정도까지도 급격히 매출을 올리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꿈을 이루고 싶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그 분야에 진로를 잡으시려고 하는 분들께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면은 어떤 조언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그 도전 의식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본인의 적극성하고 열성이 따라준다면 어떤 분야에서든 간에 충분히 저는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일례를 들면 나이가 60이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청와부에서 성공하시는 분들도 제가 직접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가능성을 보시고 도전해 보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들 같이 인생 중반을 넘어서는 사람들도 미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자라는 학생들은 비주얼 세대에 걸맞게 자기들의 그 용모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출이 급격히 신장하리라고 믿고 발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분야는 건축이지만은 건축과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아름답게 될 수 있는 세상이 오도록 함께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올라가셔야죠. 이제 올라가셔야만. 최고예요. 바로 그냥 수혈증 주셨네. 아니, 우리 매 교육마다 이걸 하셨나봐요. 아니요. 처음에서. 왜 이렇게 이 앞에서? 너가 수업도 많이 안 나가는데. 시간이 있어. 우리 여기 이제 카메라 중앙만 딱 서로 이렇게 나와주시고. 뒤로 가면 하시면 부담 많이 되시겠다, 정말. 네. 열기들이 대단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1일 임시 사회자를 맡고 있는 오원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모신 분은, 현재, 경기도 고양에서 건축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성함은 송상건입니다. 오늘
제가 갑자기 이렇게 초대를 응해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아,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건축업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축업에 종사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리가 조금 바뀌니까 좀 달라지죠, 분위기가. 네, 저는 이제 건축 설계로 시작을 해서 이제 설계보다는 좀 더 구체화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시공까지 뛰어들어서 지금 전원주택과 빌라를 짓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좀 상당히 개인적으로 참 부럽습니다. 아, 그, 지금 고향에서 여기까지 오시면은 지금 보통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교통수단은 어떻게 지금 오시는지, 어떻게 2시간씩 나가겠죠? 예, 이 서울 시내에서 정시에 시간을 맞추려고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면은 자가용은 끌지 말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맞춰서 제일 좋은 것은 지하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오면은 아무 일이 없었을 때 2시간 딱 걸립니다. 아, 2시간 정도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주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오시는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열정이 넘치시는 분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마찬가지로 지금 선생님은 여기 오늘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을 다 열정적인 분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이러한 분들과의 어떤 소통을 굉장히 즐겁게 또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 지금 사회적 소통을 좀 많이 하고자 지금 원하시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축업 쪽에서 어떤 분야를 어떤 식으로 소통의 창구로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예전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주거 형태가 너무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얼마짜리 몇 평 그런 곳에 사는 것, 어느 지역에서 사는 것에 만족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마다 오늘 여기서 각자가 느끼셨다시피 많은 경험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하셨고 또 다양한 욕구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춤형 주택과 맞춤형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꿈을 그리고 계시는지를 직접 소통해 보지 않고서는 일괄적인 일률 편향적인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앞으로 어떤 발전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 뵐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공간, 더 좋은 행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그 초대 응해 주셨고 또 갑자기 불쑥 또 질문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흔쾌히 또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가시는 길 조심해서 가시고요. 앞으로 또 다음에 기회 되시면 또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야, 신 대표님 봐야 되는데. 이게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그 아까 우리 소개했던 그 멘트를 인터뷰화 시키셔갖고 서로 함께 하죠. 뭐, 저는 뭐, 어떻게 진행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손댈 건 없고요. 우리 가수들이 나오거나 노래자한테 무대 매너라는 걸 보게 되잖아요. 쉽게 해서 무대 매너는 트로트 가수가 노래할 때 노래에 맞는 제스처를 배워주거나 이런 게 매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 자키로서의 매너는 초대된 초대, 그분에 대한 배려가 제일 중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만 하시면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특별히 어떠한 뭐 스피치법 이런 건 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하시는 그대로 그 연배에 맞는 그러한 톤과 연배에 맞는 질문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뭐 저보고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못할 정도로 너무나 잘 하셨습니다. 처음 우리 교장 선생님부터 교장님은 이걸 안 해갖고 여기 못 앉으셨는데 교장 선생님도 앉지 한번 앉혀 네 교장 선생님 한번 오셔서 네. 한 번. 그래서 사진이 아주 좀 찍고 이렇게 하면 나온 거. 네네. 교수님께서 한 번, 네. 주인공을, 아까 이제 나오셔서 여기서 바로 하셨으니까, 교수님 옆에 앉으셔서. 어떻게 이제 좀 한번 질문도 하고. 예. 네. 네. 한 번. 그, 깎으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예. 선생님, 제가 클로징을 예. 한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화면에 보시면은 반대로 지금 조금 더 보는 건 반대로. 아니, 예. 조금만 더 땡기시죠. 네. 요게 여기 생각보다 예. 보는 사람을 알고. 예, 조금만 더 땡기시죠. 좀. 예, 예. 좋습니다. 예.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귀한 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예, 조연호 회장님이신데요. 세계 발체질 학회 회장님이십니다. 금년에 연세가 63세신데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하시는 일을 보니까 여러 가지 중에 그 피부 남자분 치고는 참 드문데 피부 미용사로 되어 있으신데 직접 뭐 하시는지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반갑습니다. 아 제가 그 군대 생활을 오래 했는데 군대 생활을 할 때는 주로 그 일본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 그러니까 일본의 군사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이걸 보고서를 써가지고 장관이랑 보고를 하면은 그쪽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제 가는 건데, 이제 전역을 하고 나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국가의 혜택을 많이 받고, 연금도 받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전역을 무렵에, 친구들이 많이 죽어갔어요. 갑자기. 그 쇼크를 받고, 야, 이건 뭐냐.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이렇게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뭐, 급사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일은 없애야 되겠다. 자기의 건강을 자기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좀 이에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자연치약을 공부를 하게 됐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이걸 좀, 나와 뿐만 아니고 좀 널리 알려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돈을 좀 안 들이면서 평생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좀, 저도 저부터 제가 배운 것을 잘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이런 발체질 명태의 상담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열심히 이걸 이제 알리는 그런 초기 단계입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하시는 일에 대해서만 알아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 모셔서는 구체적인 발체질이 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앞으로 관심사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하게 얘기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잘하신다. 연륜이 진짜 부끄럽습니다. 채널 하나 폭파하시네요. 네, 너무 잘하시네요. 저는 그 LCD법하고 이제 좀 젊은 친구들이 지금 되게 바쁘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고 거를 없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말부터 막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렇게 뵈니까요. 확실히 이 연륜과 경륜은 이 따라올 수 없는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편안하게 대화하시고 지금 바로 그냥 오늘 우리 저녁 9시 여기서 바로 생방송으로 하셔도 될 만큼 전혀 그러한 부분은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방송자키로서 초대를 한 초대 손님에 대한 배려적인 부분 그러니까 눈을 본다든지 대화할 때 그러니까 카메라만 주시하는 부분은 오프닝 멘트가 주로 1번이고요. 그 다음 멘트는 대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 중에서는 이 마이크를 이렇게 잡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잡으면 이제 소리가 돌아서 피드백이라는 삑삑 소리가 많이 나는데 좀 조치하는 마이크에서 그렇습니다. 아래 잡고 항상 옆으로 이렇게 원래는 이제 마이크 두 개 갖고 하시면 되는 거니까 지금 하나로 유선 가지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어떠한 선생님들도 뭐 잠깐 고려한 거는 팁적인 부분인데 기본적인 뼈대에서의 인터뷰나 방송하는 방법은 전혀 무리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선생님 수고 다시 한번 박수 크게 한번 해주시죠. 아, 이건 뭐 이제 직접 하시면 이제 앞으로 쭉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 이러한 VMIX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다양하게 진행을 시키시면은 뭐 자막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네, 진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제가 이제 여기에
클로즈 멘팅이라고 해갖고 했는데요. 지금 이게 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 하시는 내용 보시고 하는데 이제는 그 시나리오를 쓰셨던 내용 자체를 봐도 너무나 방송의 코트에 맞게 진행을 하시고 저는 이제 단순히 저는 어디 정도까지는 생각했냐면은 그냥 이분에 대해서 소개만 하시겠구나 라고 했는데 그거를 인터뷰화 시켜서 만드셨다는 건 정말 너무너무 잘하시지 않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자 그럼 뭐 스피치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이상은 특별히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걸어다니면서 멘트를 하실 경우는 호흡법이라는 부분이 가장 클 수가 있고요. 네, 힘들면 서서 말씀하시고 힘만 들면 걸어다니면서 말씀하셔도 되는 거니까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요. 당장 이제 개인방송을 시작을 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방송. 근데 되게 바쁘죠. 지금은 마이크 하나 정도와 원고 하나 정도로 방송을 했지만 실질적인 개인방송을 하려면 스마트폰을 앞에 놓고 걸어가면서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 한번 하셨으니까 이러한 정리를 토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아까 유스트림 앱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방송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네. 그 말씀드린 대로 유스트림 앱에서는 네, 기본적으로 방송하기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 네. 채널은 그 유스트림에서 가르쳐주는 채널 만드는 건요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에서 가입을 시키지 않고요 그 외부에서 인터넷에서 가입하라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가입을 해갖고 방송하기 버튼을 딱 누르면 방송을 하기 위해서 그 내가 방송할 수 있는 채널이 생성이 돼야 되거든요. 자동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네, 채널 생성을 좀 한번 눌러보시면 우리 선생님들 중에 이제 그 유스트림 아이디는 여기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혹시 일반 가입을 하신 게 있으시잖아요. 유스트림에 대해서. 네. 혹시 아이디 한 분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아이디 누구세요? 네. TSJ420. 네. TSJ420. TSJ420. 예. 이걸 땅 치면 페이지가 찾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예. 예전에는 이걸 치면은 아이디를 치면 됐고 여기에다가 유저라고 치면 유저에 대한 정보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걸로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검색을 좀 하겠습니다. JSJ420. 선생님 이거죠? 예. 네. 네. 여기 두 개가 나와 있네요, 선생님. 선생님 확대를 좀 해보면 선생님은 이거 레코딩이래서 이렇게 현재 이렇게 사이트를 들어가야 돼서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뜨죠? 아까 커터를 했습니다. 예. 이건 녹화된 영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그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여기 쭉 컨트롤 S 키입니다. 집에 가셔서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이게 해상도입니다. 352-288. 얘가 지원해주는 해상도는 352-288이라는 해상도밖에 안 되고요. 지금 맥스가 뭐 여기 보시면은 뭐 버퍼 뒷사태에 대한 길이가 되겠고요. 15프레임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앱으로는. 비트는 우리가 230K, 최대 맥스가 355K로 했는데 얘를 확대를 하면 당연히 이렇게 뭉개져 보이잖아요. 이 이유는 프레임 수가 15프레임 밖에 안 돼서 그렇습니다. 맥스는 20프레임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앱 방송은 스마트폰으로 보고, 그러니까 그때 재난재해 방송용으로는 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야, 내가 방송해줄게, 이거 봐, 라고 하기에는 너무 화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이 방송에 대한 기본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 좀 아셔갖고, 요게 이제 뭐, 다시 컨트롤 S를 누르면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레코드에 대한 부분이 되고, 선생님의 인베드 소스는 여기에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원래 다 그 가입을 해서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안에서 저도
자동 저장을 해놓은 게 많아. 선생님, 선생님 그 기억나시죠, 이거? 뉴스팀 들어가는 거야. 잘렸대요. 할 수 없을 것 같아. 기억이 안 나시다. 네, 한번 들어가시죠. 반드시 그 반드시 그 집에 가셔갖고 유스트림 크롬에서 잘 돌아갑니다. 익스플로러보다는 크롬에서 까셔가지고 그쪽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닌데. 네. 그 유스트림을 그 PC 웹캠으로 하게 되면 그 프레임은 어떻게 되나요? 아, 그거는 웹캠을 하려고 하면은요. 그 이 방송하는 프로그램을 까셔야 됩니다. 유스트림 내에 프로듀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거든요. 네. 그거를 깔아서 거기서 땡겨 오셔야 돼요. 그 땡겨 오면 네, 땡겨 오면 똑같습니다. 거기 왼쪽에는 미리 보기, 오른쪽에 송출하면.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까시면 자동으로. 프레임이 좋아진다는 거죠? 아니. 그건 웹캠 자체도, 예. 네. 웹캠 자, 카메라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예. 네. 카메라가 예를 들어 FHD냐, HD냐, SD냐 이런 거에서 카메라 성능이 안 좋아서 똑같다는 거. 웹캠 성능이 좋으면. 예, 네. 웹캠 성능이 좋으면. 웹캠이면 FHD면 FHD 방송할 수가 있으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프리카 TV에서 주로 하는 그 방송 자키들이 대도서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쓰는 컴퓨터가 1200만원짜리 컴퓨터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대도서관 컴퓨터라고 파는 데가 있어요. 협찬받는 곳에. 최저가가 450만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컴퓨터를 사면 된다라고 해서 근데 보통 한 걔네들은 한 1200에서 1500 정도 되는 그러니까는 그 쉽게 얘기해서 뭐 서버 컴퓨터를 운영하신다고 보시면 되죠. 예. 제가 아는 분도 영상 작업을 전문으로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산 금액이 670만원짜리 컴퓨터를 사더라고요. 그래픽 카드만 넉 장을 끼고 예. 보드 자체도 틀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여기서 반드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로그인 계정에 현재 패키지를 옛날에는 이게 이제 우리는 비지를 줬었는데 이게 이제 저기 이렇게 다 바뀌면서 끝나고 모든 우리 유스트림 유튜브에도 대시보드가 있듯이 여기에도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에 대한 모든 내용이 있는데요. 오프웨어 설정이라는 게 요게 바로 저거입니다. 아까 저는 슬라이드 영상 보이기를 선택을 한 거였고요. 우리 선생님은 동영상 재생을 선택을 했는데 이 동영상 재생은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이거는 가장 최근에 녹화된 동영상 재생 이건 선택한 요거는 뭐냐면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 자동으로 녹화가 됩니다. 요걸 선택하게 되면은 그 방금 전에 끝났던 방송했던 그 동영상이 플레이가 되는 거고 요거는 선생님이 요거를 하나를 저장해 놓으신 거예요. 여기 있는 걸 이렇게 갖다 놓으신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끝나면 이걸로 끝나. 이게 플레이가 되고 또 이게 끝나면 또 얘가 이렇게 계속 돕니다. 10개, 20개를 다 갖다 넣으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서 방송을 하시다가 방송이 끊겼어요. 같은 내용의 것. 그럼 10개로 조각이 났다고 하면 그냥 10개만 올려놓으시면 붙듯이 다 흘러가는 거게 바로 이렇게 오프웨어. 그러니까 이 오프웨어가 방송을 하지 않을 때 설정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걸 안 해놓으시면 그냥 꺼멓게 화면 밖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걸 잠시만요. 예. 그리고 이 대시보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세주 선생님께서 그 영상이 나왔잖아요. 그게 가장 마지막에 그러니까 설정을 하지 않으면은
기본은 다 요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동영상이 잘 나온 게 있고 안 나온 게 있잖아요. 그거를 순차적으로. 그리고 내가 이 동영상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 올리셔도 관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유료 때만 올라가게 되고요. 무료는 올라갈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되면서 채널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제 여기에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요. 선생님에 대한 채널 정보. 채널명은 파랑도를 찾아서. 요게 옛날에 요게 된 거예요. 요게 지금 요게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이제는 이제 바뀌어서 본인 소개를 하게 되고 카테고리를 정해서 사진을 집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이 채널에 대한 정보가 뜨게 되고요. 방송 일정이나 이러한 부분을 쭉 떠나서 여기 보시면은 네. 그동안에 이제는 유료화가 돼갔고요. 그동안에 선생님이 유스트림으로 방송한 내용입니다. 요게 쭉 그럼 여기 공개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화면에 보이는 거고 비공개는 나만 보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유료는요 무료 버전은 무조건 공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러한 부분을 설정하고 소셜 스트림 설정을 하시게 되면 요 소셜 스트림 탭을 보여줍니다. 채팅 탭을 보여줍니다. 라고 쓰여져 있는데 요게 뭐냐면 제가 요걸 누르면 여기에 이제 선생님이 하셨던 방송이 나오고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채팅 탭은 꺼져 있어요. 요거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서 보통은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예, 근데 요걸 눌러서 두 개가 보일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기본 채팅 위젯 선택은 뭐냐면 얘를 이렇게 켰을 때 활성화가 이걸로 되어져 있는지 이걸로 되어져 있는지를 선택해주는 역할이 이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채팅을 많이 시키니까 채팅창으로 설정을 해서 얘를 띄웠을 때 자동으로 이쪽으로 갈 수 있게 해놓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차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소셜 스트림 설정이 있습니다. 요거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게 뭐 URL 정책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져 있고 나중에 저장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그겁니다. 요게 플레이어가 보이시죠? 여기 요걸 먼저 보시는 게 낫겠구나. 플레이어 로고가 꺼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정을 누르시면 네 기본적으로 얘만 제공이 됩니다. 무료는 네 오른쪽 상단에 유스트림이 보이고 이게 끝이에요. 공동 플레이어 로고를 할 수 있고 하는데 미리 보기는 요거고요. 네 플레이어 로고 이건 다 유료로 한번 눌러보면 네 돈 내세요. 네 돈 내세요. 예 돈 내세요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 과거에 저 유스트리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원이 좀 됐었거든요. 그리고 커뮤니티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 커뮤니티는 뭐 그동안 했던 팔로우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잠시만요. 아, 계정 관리겠네요. 계정이 여기에 소셜 네트워크 계정 관리 소셜 네트워크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네 개를요 연결을 해 놓으시잖아요. 그럼 유스트림 방송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페이스북으로 날아가고 트위터로 날아갑니다. 두 개가 더 생겼습니다. 유튜브로도 날아가고 이거 네 슬랙에서도 날아가게 되는 예전에 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스트림에서 웹으로 방송을 그 앱으로 방송을 땅 치면은 밑에 뜨거든요. 보내기가. 그러면 눌러주기만 하면 페이스북하고 트위터에 자동으로 예, 보내게 될 수가 있고요. 통계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방송 통계 나오는 뭐 하이라이트 뭐 동영상 시청 보기 이러한 부분에서 이거 몇 명 조회수가 몇 명이다 이렇게 쭉 가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한 번쯤은 지금 만드시면은 네. 체크를 좀 하셔가지고 반드시 네 대시보드에 가셔가지고 네 다 일정대로 채널 관리를 하셔야 돼요. 네.